사실은 저 미스리가 저 실수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. 사모님 전화 받고 긴장했나 봅니다. 긴장을 왜 했을까? 나한테 뭐 죄진 거 있어요? 여보 그만해. 미스리 잘못한 거 없어.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내가 저녁에 약속 있다고 말했을 텐데. 어머, 나 질투 날라 그러네.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역성 드는 거네요? 농담이에요, 농담. 당신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내가 왜 질투를 하겠어요. 어서들 드세요. 걱정했었잖아. 엄마 진짜 이상해. 승남이 밥부터 좀 먹여. 말랬잖아. 먹어. 응. 왜 우리 이쁜 승남아가 자꾸 밥 투정할까? 이거 이렇게 뱉어놓으면 어떡해? 할머니. 한 숟가락만 먹자. 어? 먹자. 어? 얼른 받아먹지 못해. 엄마 없이 크면 불쌍한 애도 있는데 어디서 밥투정이야. 엄마 울지마. 울지마 신나봐. 어? 엄마 솔직히 말해. 오늘 어디 갔다 왔어? 볼 일이 있었다잖아. 무슨 볼 일? 엄마가 급한 일이 뭐가 있어서 가게까지 비우고 갔냔 말이야. 네가? 아, 엄마 볼 일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? 내가 엄마를 몰라? 생전 승남이한테 싫은 얼굴 안 한 사람인데 화까지 내고. 엄마, 나 똑바로 봐. 엄마 혹시 지붕 지가 타고 난다는데 더 좋은 데 가서 잘 살게 되겠지. 아무래도 이상해. 외삼촌 일이면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?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 맛있는 거 사 먹자. 당신 양복도 한번 맞춰요. 양복 필요하댔잖아. 그 기집애랑 무슨 사이냔 말이야. 여보. 어, 됐다니까. 면도하다 좀 배웠습니다.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어. 부부 싸움이라도 한 줄 알 거 아니야. 우리 언니 돈 붙여드려야 되는데. 사장님이 종숙 씨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니 한미천 떼줄 거고.